많이 편했네. 7시경에 등산객이 발견해서 신고했는데요. 그게 사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발견됐습니다. 현장이 왜 저래? 신고자의 개가 파헤쳤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장 보존했고요. 입산도 통제했습니다. 아이 개씨.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 88년생 박광우. 그놈 뭐라 알고 있는 걸까? 원래 여기 있어야 할 놈은 그놈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 있고 그놈은 사라지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거 신원 확인 못해야겠네. 나머지 사체는 어디다 버렸을래나. 등산로 주변부터 시작해서 반경 넓혀가면서 수색하세요. 특히 검은 비닐봉지는 주에서 옵시다. 예, 알겠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중점적으로 수색한다! 예! 아우. 아, 그 잊을만 하면 토막 사건이네. 어? 화양서 와서 벌써 세 번째예요. 광우 너 이런 거 처음 보지? 세 번 봐서 참 좋겠다. 이거 한 달 된 거다. 야, 역시 장인사집 둘째 아들. 이 시체 냄새 맡으면 며칠 된 건지 바로 나와. 영화할 때 아버지 심부름하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덕분에 적성 찾은 거지. 내 개코야 개코. 아이고, 쓰레기 버리도 버렸구만. 응? 피해자 씨는 너무 보고해라. 이내 우리도 가자. CCTV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다. 예. 너도 갈란다. 잠깐만요. 누가 그냥 먼지래? 저 새끼가 진짜. 이게 왜 여기 뒤꿈치 점이 여섯 개 찍혀 있더라.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뭐? 하나가 피는데? 야, 박 선배 귀신이네. 한 달 좀 안 됐겠어. 30년이 아니라 한 달이요? 살아 있었어. 뭐가 살아 있어? 그래서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아니면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 사건만 해결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얘기 들었어? 완전 사이코라던데? 작년에 이 수업 들었던 선배한테 들었는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범행객서 쓰라 그랬대. 아, 대박 진짜? 오. 옆에 여학생 손목을 그걸로 묶어요. 네? 어서요. 그래. 자, 테이프로 손을 결박하고 죽였다고 칩시다. 범행독을 떨어뜨렸네요. 살인자는 쓰고 남은 이 테이프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죠. 발견될 수도 있잖아. 아예 태우는 게 어때요? 그냥 아무데나 감아서 다 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흔한 테이프니까. 살인자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써야 하니까. 진짜 살인자 아이, 농담이야. 게다가
테이프를 볼 때마다 살인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울 주제는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